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1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면서 생긴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였지만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마리아의 태도는 이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손님을 초대하는 입장에서 주인은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이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러한 언니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열심 또한 사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하는 일로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업적과 많은 성과를 내는 일보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열고 나아오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자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날마다 구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하루도 또 믿음의 성도답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일로 분주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